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또 살아가기 위해서 보통 장사를 많이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고 하는데 수맥 유무가 사업이나 장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수맥과 상가 1이라는 타이틀로 하고요. 그 다음 강의는 상가 이게 좀 광범위해가지고 상가 1, 상가 2, 9강의 상가 1을 하고 8강의 상가 1로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경영하시는 업종별로 수맥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고생을 면하는 거예요. 요즘 참 자영업자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힘든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자영업을 갖다가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월급쟁이 생활하면 많은 또 감정 노동이 있죠. 상사나 뭐 동료나 또 부하 직원 이런 스트레스가 내가 장사하면 배짱 편하겠지 한데 그것도 엄청난 고객이 또 왕입니다. 고객의 또 비율을 맞춰야 되고 식당 이런 경우 이제 많이 하는데 쉽게 생각해가지고 뭐 내가 식당 하니까 밥은 안 굶겠지. 근데 식당에 밥을 굶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공과자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단순히 밥솥에 밥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건물에서 또 여유 있고 자기 건물에서 그냥 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또 자기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뭐 월세 받아 생활하지 굳이 이렇게 힘든 감정 노동에다 또 육체 노동까지 겸하는 이래 음식점 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나마 요즘 또 음식점 업은 옛날보다는 좀 대접을 받죠. 옛날에는 식당 주인 이랬는데 요즘 뭐 사장님 이렇게 하고요. 또 체인은 뭐 대표자도 있고 또뭐 백종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거의 뭐 부서 거부가 됐죠. 많은 체인을 해가지고. 어떤 골목에 가면 그 사람이 개발한 업종이 뭐 점포가 쭉한 골목을 형성할 정도로 이렇게 성공한 경우도 있는데 그 성공의 뒤안길에 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개업할 때는 절대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 그 업종에서 성공 확률을 한 10%라 보면 식당은 한5% 정도 보면 됩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머리가 좋고 또 입맛이 예민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발을 많이 하고, 여러분 치킨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킨 종류가 지금 50가지가 넘습니다. 아, 파도 얹었다, 뭐 문어를 튀기고 얹고 매운맛부터 해가지고 카레 넣은 거안 넣은 거 해가지고 또 가마솥 통닭부터 하여튼 수없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잘 그냥 전단지만 보셔도 그닭 하나를 닭 튀기는 거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한가 세계적으로 아마 유례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 입맛도 다양하고 또내 경쟁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심에 자 우선은 맛이 비슷하다 할때 수맥 있나 없나는 바로 치명적으로 이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있나 없나가. 수맥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잠잘 때는 그 뇌파를 갖다가 교란시켜가지고 활동하는 뇌파로 쭉 유지를 시킵니다. 이게 자는 게 아니고 눈 감고 그냥 눈을 감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잠깐 선잠이 들었다면 또 수맥이 뇌파를 교란해가 우리가 정상적인 낮에 활동하는 파장을 바꿔버리고 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게 밤에 자면서 면역 기능이 회복돼야 되는데 면역이 회복이 안 되니까 온갖 질병이 취약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 상가 자 예를 들면 이 강의실을 우리가 그 하나의 음식점이라 할 때. 여기 지금 테이블이 이제 8개니까 예를 들면 좌측에 4개는 수맥이 있고 우측에 4개는 없다 하면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조건으로 먹을 때그 매출에 바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는 실제로 제가 많은 식당들을 좀 도와주고 또 저도 한때 그 사업을 하다가 조금 잘안돼 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제가 식당을 조그만 식당을 혼자서 한 4년간 주방장 없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식당에서 칼을 잡나 해가 막 구경도 하러 오고 왔는데,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업하다 부도나면요, 뭐 어떻게 다시 한번 복구해보는 과정에서 항상 자기 이제 부도나서 돈이 없죠. 그럼 남은 돈을 끌어여가지고, 이거 괜찮, 조금 괜찮은 걸막 스스로 체면을 끌어가. 이거 하면 바로 돈될 것처럼 해가 주위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돈 집어내가 또 망하고. 그러면 이제 내만 망하는 게 아니죠. 또그 주위 친구까지 같이 망하기가 의리까지 상해가지고 주위에 사람도 안 남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하던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양주를 먹었다.
내가 망했으면 나는 이 순간부터 소주를 바꾼다. 뭐 실제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 부도나고는 부산서 한 저 외항선 수리 공장을 집에서 하던 거라서 한 10년간 했습니다. 물론 저 스타일이 사박이 쉽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그 냉정한 면이 없다 보니까 그 직원들 최고 한 50명까지 둔 거예요. 원래는 한 10명만 두고 배가 많이 들어오고 바쁠 때 임시공을 쓰면 되는데 그냥 들어온 친구들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도 인연이 배가 내 그늘로 내 공장으로 왔는데 일 없으면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월급을 주고 이렇게 뭐 부산에서 좀 제일 큰 공장을 했지만 그 규모에서 20명 이상을 두면 안 되는데 그냥 50명을 가지고 끝까지 뭐 사채 빌려가 월급을 주고 또 이제 개인 회사는 보통 보너스란 게 옛날에는 뭐 이제 지금처럼 법적으로 그게 있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돈 좀 벌면 좀 나눠주고 이런 식인데 저는 그때도 뭐 그것도 한 그게 뭐 80년대 초중반인데 그냥 제가 200% 최저 200%를 정했어요. 1년에 최저 200%면 1년에 얼마가 적자가 나도 제가 200%는 꼭 줬어요. 그때는 뭐 사채가 최고 비쌀 때 한 달에 월 4부 5리 제가 4부 5리로 빌려가지고 보너스를 한번 주본 적도 있어요. 이제 냉정한 사업가는 아니지만 그래 제가 또 그걸 오래 못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 직원들 관리를 잘해가 좀 냉정하게 좀 필요할 때만 임시공 써가 임시공 해가지고 두 배 정도 수당을 줘도 그게 훨씬 이익인데 사람을 못 쫓아내고 그래 이제 그 제가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제 잘못도 있지만 또 뭐 1년 한 매출에 해당되는 공사를 큰 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 홀무즈 해협에서 폭격을 맞아가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원래 배수리는 한번 갔다 와서 돈을 줍니다. 하자가 없는가 해가지고. 그때 뭐 1년에 한 3, 4억 매출할 텐데, 그 배만 한 3억 이상 받을 게 있었는데, 그때 뭐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한국인 선원들이 13명이 그냥 그 폭격 맞아가 배도 깔아앉고 다 죽고. 또 이제 그 회사에서 돈 아낀다고 전쟁보험이라고 그 홀무즈협 통과하는 일주일 동안에 그 보험을 들었으면 그 보험으로 한 10배 이상을 받는 건데, 그걸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 뭐, 일반 보험 가지고는 그 죽은 사람들 그 위자료도 안 되고 해가지고, 뭐, 저도 돈 당연히 한 푼도 못 받은, 1년 이익금을 못 받은 게 아니고, 1년 매출을 못 받으니까 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고 제가 결심한 게, 이제 부도나고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결심한 게, 내가 화폐 계획을 100대1로 한다. 내가 저 100원짜리를 옛날 10,000원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술은 앞으로 양주는 절대 안 먹는다. 뭐 양주가 더 맛있는 게 아닙니다. 난 소주가 제일 맛있는데 그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비싼 걸 주기 위해서 이제 양주를 못 먹었던 거죠. 그래가 4년간 또 개봉동에 이제 그래서 조그만 식당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좀 기반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워낙 또 체질이 태양 체질이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4년간이 거의 감방생활 비슷했습니다. 꼼짝을 못 하고 거기. 새벽에 노랑지 수산시장 가서 해산물 받아다가 하루 종일 손질하고 팔고 저녁에 또 소주 몇 병 더 팔려고 1시, 2시까지 또 몸 못 닦고 그래.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인내심이라든가 또 식당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손님의 갑질 이런 것도 많이 겪었죠. 막 어떤 데는 막 칼을 치고 던질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게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 창자 쓸개 내놓고 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지금 요리하는 사람도 셰프 이라고 뭐 셰프님 이러죠. 옛날에는 그냥 뭐 사장을 식당 주인을 했으니까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사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식당이 그만큼 힘들고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권리금 다르죠. 이 지하철역 내거리하고 영등포 구청역이라고 볼게요. 구청역이라고.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 만약 이렇게 있다면 이런 데 굉장히 비싸죠, 이게. 이런 데. 비쌉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제 목이란 게 기운이 이렇게 교차하는 데라서 기운은 괜찮아요. 기운은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수맥이 영등포 구청 뭐 실제로 지금 그렇다면 이 정도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수맥이 있다. 그 다음에 한곰 함부로 돌아가지고 조그마한데 여기에 이쪽에 수맥이 없다. 그럼 여기가 월세가 한 500만 원이면 여기는 한 300만 원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명당이라고.
식당하기에 명당이라는 표현 안 쓸게요. 또 풍수가 오해를 하니까 이 수맥 없는 곳이 식당의 최적지라는 거예요. 최적지. 그리고 좀 이따 사례를 하나 들어가죠. 매봉역에 있는 그 거기 사례를 들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목이라는 게 이제 기운의 중심이고요. 두 기운이 모이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은 예, 이 내거리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가 제일 좋긴 좋아요. 지하철 역세권이면 사람도 또 많이 다니죠. 사람 많이 다니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여기 빨간 데 여기는 수맥이 있죠, 그죠? 수맥이 있는데 여기 수맥 없는데 요 바로 저 역 내거리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가 더 A급이래요. 요거는 C급, C급, C급. 그래서 수맥이 있으면 수맥을 갖다 우리가 개념을 가지면은 사거리 교차로든 뭐든 역세권이 뭐 지하철이 몇 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맥이 있나 없나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첫째 우선 그 음식점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각 업종을 갖다 제가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또 닥칠 일이기 때문에 이 음식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뭐 회사에 다니신다 해도 정년퇴직이 있죠. 공무원도 있고 뭐 학교도 그렇고 모든 직장이 정년퇴직을 하면은 남은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한 70 정도를 정년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65세 정도죠. 평균 직종별로 좀 다르지만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년 이상을 살아요. 평균적으로 그죠? 85세 이상은 삽니까? 여자들은 한 90세, 95세까지 산다. 그러면 내가 수입이 끊기고 한 20, 30년을 더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 시대하고 또 달라가지고 효사상도 많이 달라져 있죠. 우리는 정말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모든 걸 잘 모시고 하는 거의 기본 바탕이 깔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개인주의로 흘러가지고 이제 같이 살지도 않죠. 옛날에 3대가 보통 같이 살고 했는데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고 나는 내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부모한테 주는 건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그런 잘못된 풍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식에게 미리 절대 상속을 해주지 마라. 그게 참 슬픈 말이죠.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식한테 미리 상속을 해도 자식이 내를 잘 나중에 말년에 보살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소송을 합니다. 그죠? 내가 얘한테 이래 돈을 줬는데 얘가 나를 갖다 전혀 안 챙겨준다. 그래 소송해야 또 부모들이 이기기도 하고 이런.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점을 좀 합니다. 음식점 하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체인점을 하죠. 그죠? 프랜차이즈, 뭐 본죽, 파리바게트. 여러분들 뭐 대충 알겠지만 그런 건 최소한 4억 이상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값 하고. 근데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지만 또 그것도 장담 못 하는 게요. 두 부부 인건비 정도 나오면 성공이라 이래 보는 경우도 있어요. 둘이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가니까 뭐 예를 들면 500 벌면 5억 투자해가 500 벌면 그래 많이 버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만한 것도 잘 없어요. 개인이 뭐 예를 들어 분식점이나 김밥집이나 조그만 그런 집들 그 음식점 하면요. 부부 둘이서 일을 해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 벌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평균적으로 버는 게 2, 300 정도. 네? 그러면서 온갖 또 고생은 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뭐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한 달에 잘 쉬어야 한 두 번 쉬고 명절에는 또 해야 되고 저도 옛날에 식당할 때 명절에 했습니다. 왜? 명절에는 또 잘 됐어요. 식당들이 한 반쯤 문을 닫으니까. 근데 요즘 뭐 식당들 거의 문도 안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저도 이제 텔레비 같은 거 보면 광고에 막 무슨 감자탕 이런 체인이 막 나옵니다. 이게 삼성 그 저 휴대폰 광고 바로 붙여가지고 무슨 감자탕, 에? 무슨 할머니 보쌈 이런 게 막 광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광고비 낼 정도면 프랜차이즈 본부가 돈 엄청 벌겠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가맹점에서 그걸 버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가맹점 주인이 부부 간에 합치가 3,400 벌라고 잠도 안 자고 고생할 때 전국에 몇천 개 가맹점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1년에 몇천억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무슨 피자 그 회장이 뭐 갑질하고 뭐 가맹점 가서 그 괴롭히고 그런 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한 몇천억 벌어놓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그 천민 자본주의 그런 좀안 좋은 모습도 우리나라 동시에 가지는데 그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 아, 이 주인이, 이 사장이 좋은 재료로 가지고 이 비싼 월세를 내면서 이런 차고 좋은 음식을 적정한 가격에 내한테 줘서 이 식당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인건비를 좀 많이 들여가지고 손님을 편하게 서빙을 하고 싶지만 그것도 인건비 한계가 있으니까 때로는 물이 좀 늦으면 자에 가서 물 하면 뜨무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이제 앞 손님이 먹다 음식 그 아직 덜 치운 상태에 내가 들어가면 조금 서서 기다려 줄수 있고. 근데 그 몇천 원짜리 먹을 때도 또 내가 뭐 손님 왕이다. 왕은 맞아요. 근데 왕이면 또 품위가 있는 왕이 돼야 되겠죠. 왕으로서의 또 품위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갑질이라는 이런 말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맹점에 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공급하는 게 닭이 원가 3,600이면 뭐 6,000을 받고. 그래. 쉽게 말해가 부의 그 구조가 자꾸 피라미드식으로 평등하지 않은 구조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예를 들어 한 3억 들이가 뭘 했다. 그러면 두 부부가 하면 한 5, 600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점 한 군데에서 프랜차이즈 지점 한 군데에서 그 주인이 버는 거한 10분의 1만 본부에는 한 10분의 1만 마진을 가져가라는 거죠. 그럼 한 5, 60만 원 가져가면 거기다 2,000개 곱하면 액수가 엄청나죠. 근데 지금 그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프랜차이즈 하나 그 점포에서 영수증이 다 찍힙니다. 판매하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본부에서 한 가게에서 3, 4백을 가져가고 주인은 3, 4백 가져갈까 말까 하고. 본부는 막 살쪄요. 살찌가 뭐 별짓 다 하고 하는데 밑에서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또몇년 되면 또뭐 시설하라 해가지고 바꾸러 합니다. 근데 시설도 또 본사에 지정한 데서 해가지고 내가 혼자 하면 5천만 원 하면 되면 또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자꾸 차곡차곡 쌓여가서 식당 프랜차이즈도 제가 좀 많이 앞으로 좀 손봐야 되지 않느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맥을 돌아가가지고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 그림을 그릴게요.